전반전 그래서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작전판이 노출돼가지고 팬들이 지금 아 그래요? 예, 수원 FC의 그 옆에 두셨던 네. 작전판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그 11위팀 수원 FC와 12위팀 광주 FC의 경기입니다. 자 프리킥 슛! 골입니다! 알렉스의 선취골! 지금은 확실히 수원 쪽 선수들이 펠리페 선수에게 좀 시선이 유도되면서 뒤로 빠져 들어가는 알렉스를 놓쳤습니다. 윤보상 자 멀리 쳐냈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수원 FC가 홈이긴 한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성은 선수가 교체 투입됐고 아마 이 변화는 전술의 변화 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확실히 나성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가네요. 네. 이러면 예, 442 형태의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릴로가 왼쪽 날개. 예.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수원 FC가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들면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작전판이 보이네요. 작전판에 좀 보면 처음에는 백스리를 해놨다가 확실히 백백의 네. 변화들을 좀 가져가려고 했던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작전판 노출인데요? 작전 노출 그냥 보라고 그냥 네 카메라에 보여주는군요. 네. 자 그러면서 또 김원식 선수도 과감하게 올라갔고요. 수원이 공격적으로 올라온다면 광주도 뒷공간을 때릴 수 있는 기회는 또 올 겁니다. 네. 작전판을 아 작전판을 지금 바꿨어요. 아, 재밌는 장면이네요. 네 지금 화면에 잡힌 걸 슛! 네 화면에 잡힌 걸 보고 바로 또 네, 저희가 또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네, 뒤집어서 네, 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다 노출이 저거 뭐 보여준다고 네, 경기가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라스 무릴로 자 여기서 패스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슛! 자기! 사실 이렇게 킥력 있는 선수들은 저 각도 감아 때리기 딱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이제 쫓아가던 수원 FC 선수들 좀 더 기가 살 수 있죠. 네. 무릴로 앞쪽에 라스에게 라스 슛! 네 경기 연속 골! 네 경기 연속 골! 라스! 대역전이에요! 역전! 역전! 야 이거 무릴로의 어시스트였어요. 네. 왼발 감차 오늘! 아 지금도 수원 선수들은 지금 경기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수원 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2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 역전 승리는 김도경 감독의 승리다. 자, 먼저 오늘 승리 거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방에서 압박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거든요. 네. 전방에서 좀 프레싱을 해가면서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홈백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후반전 시작할 때 작전판이 노출돼가지고 팬들이 지금 아 그래요? 예, 수원 FC의 그 옆에 두셨던 네. 작전판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 작전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작전판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작전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리 뭐 감독님은 뭐 특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치우는 그 장면까지 해서 네.